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인사법무관에서 정치 디자인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유지라고 합니다. 이번에 상관정치관 2관 한국인의 1년의 정치 디자인 개편하는 걸 담당했어요. 새롭게 개편한 한국인의 1년은 이전의 전시 주제와 공간, 전시품을 전면 탈바꿈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른 조상들의 세식 풍속과 생활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된 공간에서 살펴봅니다.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무엇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미적, 공간적 경험을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었어요. 이를 위해서 전시 디자인은 유물 외에도 영상이라든지 그래픽, 모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현장감을 살린 전시 연출로 몰입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되 장식적인 요소는 절제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색상, 완성도 있는 마감으로 자칫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민속도, 현대적 감각과 공간 속에서 재탄생해서 세련미를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사계절, 1년을 조기로 쌓여있는 전시 구성을 좀 쉽게 도식한 영상 사이즈를 통해서 관람객의 이해를 돋보였어요. 이어서 10폭의 풍속돌 병풍이 나오는데요. 그 옆에 동일한 사이즈의 화이트 병풍 모형이 있고요. 거기에 3D 프로젝션 매핑되는 풍속돌 속 인물들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전시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후 전개되는 정원을 비롯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 유물 전시조는 전반적인 톤앤 매너를 모던하게 잡아서 풍부한 유물 및 전시 매체가 부각되도록 했어요. 계절별 풍경 영상과 중앙 전시대의 유물의 그 유기적인 배치를 통해서 색다른 공간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여름조를 되게 좋아해요. 관람객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뜨거운 햇빛과 소나기를 피해서 처마나 어둠 안에서 잠시 쉬어갔듯이 관람객들도 유물을 감상하면서 받은 피로를 잠시 담아 풀 수 있는 휴식 공간 되도록 했습니다. 대나무를 사용한 자연 소재의 천정 구조 아래 그 진열장을 둘러 배치한 텐마루 위에 앉아 여름 계절의 시원한 풍경 영상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초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사계절에 맞는 4개의 컬러를 선정해서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절감을 보여주는 방식을 영상이라든지 글귀 그래픽 속의 컬러감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공간의 주소 컬러를 약간 다크한 원그레이 톤으로 차분하게 톤을 시켰습니다. 계절을 대표하는 자연 이미지와 풍속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영상 속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계절을 나타내는 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봄에는 나비와 꽃이 나오고요. 여름에는 그 대나무 숲이 등장하면서 초록빛이 나타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시각뿐 아니라 청각적 요소로서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의했던 건 그 영상 매체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그 계절마다 유물과 콘텐츠들의 그 맥락을 뒷받침해주는 역할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활력있다, 좀 더 담백하고 정적인 스타일로 연출했어요. 다행히 이를 통해서 충분히 공간마다 색다른 계절감을 느낄 수 있고 관람객들도 몰입과 이해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시장 후방부에 가면은 세체의 한옥이 있어요. 그 이전 전시에서는 그 한옥이 유물을 감상하는 전시 동선 속에 배치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앞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유물존과 완전 분리시켜서 실감을 영상존으로 구분시켰어요. 그 영상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실 실제 그 한옥이 지닌 스토리를 좀 알게 되었고 그 경주 양동마을에서 옮겨온 그 배경을 살려서 한옥을 중심으로 주변 벽면에 양동마을의 실제 촬영 풍경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관람객이 마치 그 양동마을의 한 고택 목마루에 앉아서 사계절의 정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그곳인데요. 뒤에 보이는 25미터 정도 되는 와이드한 벽면을 가득 채우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보면서
잠시나마 한옥에서 마음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전시와 달리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자료들이 있어요. 어업 관련 자료인 위도 띠벤놀이 그리고 제주 영등굴 속의 띠배와 개방선 그리고 그 동해안 지역에서 인력 채취에 쓰이는 떼배인데요. 이걸 전시하는데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것들이 또 사실 크기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들이 사용되는 현장, 그 바다를 전시장에 옮겨놓고 이곳에 자료들을 배치하자 생각했어요. 그 민속 전시는 그 유물관의 맥락을 고려해서 디스플레이하는 것은 당연이고 민속 현장의 분위기를 그 전시장에 구현해서 보여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결치는 파도의 모습과 그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실감나는 영상과 음향으로 연출해서 마치 관람객이 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좀 몰입감 있는 현장감을 선사했고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설계했던 관람객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 점자 패널이라든지 촉지도, 촉각 전시물 등 촉각에 중점을 둔 전시 기법을 좀 도입해봤어요. 전시 관람에서 공간을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음성시설에만 의존해서 수동적이었던 그 시각장애인들도 운동적이고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랬고요. 특히 한국인의 일량은 그 사계절이라는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된 전시이기 때문에 공간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점자 패널 옆에 촉지도 전시장 배치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를 점자로 만든 촉지도를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시각장애인 본인이 그 공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면서 아 나도 그 이동하면서 관람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전시 경험을 좀 더 극대화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한국인의 일련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시 기법은 바로 촉각 전시물이에요. 고스레라든지 키, 전시물을 그대로 묶어서 만든 촉각 전시물은 시각장애인이 전시품을 직접 만지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고요. 이 촉각 전시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전시 기법이긴 하지만 일반 관람객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특히 그 유물을 실제로 만져보고 싶어하는 어린이 관람객에게는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체험과 약자를 위한 배려, 둘 다 잡은 전시 기법 구현한 셈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평등한 전시 관람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람객이 동일한 위치에서 전시를 경험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단지 자투리 공간을 일부 채워놓은 듯이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전시 설치물들이 일반 관람객들의 동선과 동일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문자 패널 바로 아래 점자 패널과 촉지도가 있고요. 촉각 전시물도 그에 해당하는 유물 바로 앞에 두었죠. 이 밖에 전시품 설명과 사진을 크게 인쇄한 책자를 통해서 약시자들 그리고 노령의 관람객들에게도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수와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전시되는 박물관에서는 전시품과 캡션, 네임카드라고 하죠. 그 직관적인 매치가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전시 디자인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절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를 위해서 저는 그 색과 번호로 해결책을 찾아봤는데 유물 옆에 각기 다른 색의 번호표를 넣고 그 동일한 색의 번호를 캡션에 기재하고 빠른 인지가 어려운 약시자라든지 노인 관람객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유물의 이름과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설 전시는 그 보이는 부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유물의 전시 환경에 대한 배려는 아주 중요해요. 유물은 그 수장고를 나옴과 동시에 많은 유해 요소에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설전 시장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 자료는 그 박물관을 대표하기도 하고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전시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수장고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열장 내에 온습도의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주는 밀폐도라든지 유물 교체와 관리가 편한 개폐방식의 시스템 진열장의 설계 같은
관람객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여러 고민이 많답니다. 게다가 고투명 저반살 유리를 사용해서 관람객의 유물 관람이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했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유용하듯이 전시 관람이 이루어졌다면 흥부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정에서 바다까지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상사전시관 이관 한국인의 1년.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잡고 유익한 영감과 흥미로운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